왼쪽이 왜 왼쪽은 선수들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핸드 손목 각도나 힘이 들어가는 팀 동작이 백핸드하고 여기가 100이면 여기 50밖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도 세게 100으로 치고 여기도 100으로 치고 싶으시니까 미스들이 많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에 안 떠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막 톡 이런 느낌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때리시려고 하니까 벌써 백신도 크시는 거예요. 그리고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사선 위에서 밑으로 가셔야 되죠.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봐보세요. 수위 얘기하라. 이렇게. 약간 위에서 밑으로. 아, 위에서. 밑에서, 위에서 밑으로. 그러니까 걸리는 게 아니고, 스윙은 이렇게 가도 네트 받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아요. 안 뜨고 안 뜨고다가 아 왜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세게 치고 싶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돼. 지금 이 정도 하면요 100% 잘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거 그냥 기분 좋은 거 같으니까 이 이상 끝이에요. 이게 저희도 백핸드 이겼는데 이러고 치고 싶고 이렇게 세게 치고 싶으신 거예요. 어째 저 앞에서 걸리죠. 걸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백핸드는 무드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 보인다고 걸려요. 자 해보세요. 백핸드요. 하트너 치는 하트너 준비하고 있네요. 근데 백핸드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. 백 클리어도 마찬가지예요. 클리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동료분들이 백클리어가 안 된다 하시잖아요. 허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치고 싶으시니까 전 그것까지는 안 바랐는데 좀 그래도 길게 접해 가고 싶은데 다시 필요가 없다니까요. 그게 백핸드만 정확하게 지금 정도만 치고 그 다음 준비가 되죠. 그러면 찬스예요. 찬스. 근데 이걸로 하나로 끝내시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다음 볼 상대방한테 깊숙하게 주거나 빨리 주거나 세게 져가지고 내가 나한테 볼이 천천히 와야 할 게 아니고 치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100% 볼이 있는 거 같아요. 이렇게 몇 개만 더
같이 드라이브 준비를 하고 선생님도 백핸드 하시고 여기 준비하시고 백핸드 잘하시고 제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위로 올라가요. 필요 없죠. 하트를 이렇게 했죠. 어디 있을까요? 백핸드 해보세요. 백핸드 그러면은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앞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. 앞뒤로 있으면은 윗공간이 있어요. 그때는 최대한이라도 공격할 때 말고 드라이브나 전위 플레이 할 때는 빨리 서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다 세게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분량만 가시면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하고 들어가시니까 뒷공간도 많이 생기고 강하는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. 감사합니다.